트롯 1일차 최예지 나와주십시오. 1일차? 와. 네, 최예지 씨는 이제 막 트롯 걸음마를 뗀 신예입니다. 트롯 1일차. 오, 진짜? 와. 오, 기대된다. 어 근데 떨어지면 무슨 여군에 입대할 거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? 아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대대로 군인 집안이에요. 아 진짜? 리스트로 떨어지면 과감하게 오. 장교로 와. 입대하겠습니다. 와. 오. 여군 장교로? 오. 와. 그 큰 결정을 저희한테 와. 파이팅! 파이팅! 섬마을의 한 소녀와 총각 선생님 이야기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.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. 목소리 너무 예뻐. 만나고 좋은 건 아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봄초녀를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. 최예지 씨의 무대였습니다.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자 하트 기스 확인합니다. 13개 가운데 하트의 개수는 모두 12개입니다. 12개입니다. 아 원래는 제가 보니까 최예지 씨가 실용음악과 대학에서 실용음악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트로트로 이제 전향을 지금 꾸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 노래 시작하자마자 이 친구 실용음악 전공한 친구다 딱 느껴져요. 예, 그래서 다른 장르를 하는 분들이 트롯을 흉내낼 때 꺾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약간의 그 어색함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예지 씨는 꺾는 것도 할 줄 알고 던져서 올려놓는 것도 할 줄 알고 돌려서 끌어내리는 것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 짧은 시간에 연마한 게 다 느껴지고 적재적소에 어떤 기술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계산까지도 다 된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해서 한 번쯤은 진성으로 좀 내주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.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. 네네. 그걸 두 번 다 그렇게 가성으로 하니까 이 음을 내지 못하나?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다음부터는 그런 운영도 좀 하는 스킬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그냥 군대 보내기 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예 하트를 눌렀습니다. 네네네. 네 감사합니다. 이때 안 해도 되는 거야? 이때 안 해도 되죠. 아직은 조금 더.